겸손으로 아, 아니요 라고 하는데 어 네네네 맞아요. 아, 과장님 사랑해요. 주무관님 조달청 피즈 예스. 안녕하세요, 조달청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왔습니다. 네, 우리 조달청의 많은 직원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샅샅이 파헤치는 조달청 퀴즈 온더블럭 MC 김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달청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요 전자입찰 시스템 그리고 유리장터가 먼저 딱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의 이혜선 주무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주무관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조달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혜선입니다. 근데 이미 많은 공공기관이나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입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만큼 입찰 시스템 관리 운영과 그리고 유리장터 업무는 조달청의 메인 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동의합니다. 네. 네. 조달청 하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나라장터를 많이 떠오르세요. 네. 그래서 이제 나라장터가 중요 업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보통은 그 겸손으로 아, 아니요 라고 하는데 네네네 맞아요. 아,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역시 이 업무에 대한 자부심, 자신감 남다를 것 같은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바로 한번 질문백에서 오늘도 질문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백 나와주세요. 네, 요거예요, 요거. 너무 귀엽죠? 네, 너무 귀여워요. 이런 느낌? 네. 자, 우리 주무관님 여기서 하나 뽑아주세요. 조달청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지 자세히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 시스템하고 놀이장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나라장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계약 업무를 진행할 때 전자적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어려움이라든지 애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또 시스템 같은 경우에 장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 예방도 하고 있고 규정이라든지 계약법이 바뀌면요. 이제 시스템에 또 반영을 해야 돼요. 또 반영도 하고 시스템 개선 요청 사항. 이 시스템이 뭐 이렇게 이렇게 변경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검토를 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또 하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거 좀 궁금했는데 전자조달관리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자조달관리과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운영인데요. 저희가 나라장터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놀이장터라든지 네. 공과 원과 시스템이라든지 하도급 시스템, 종합 쇼핑몰 다양한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운영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프라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그리고 장애 예방, 또 민원에 대한 대응 업무,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전자입찰 시스템 관리 운영하면서 가장 큰 고충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민원이죠. 네,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은 네. 나 투찰 했는데 왜 나 투찰서 안 들어갔어. 약간 이제 투찰을 했는데 투찰을 못 하신 분들. 그 이유는 네. 어떤 거죠? 입찰 마감일 시에 임박하게 투찰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요. 5분 전에 뭐 이렇게. 네, 맞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투찰 이제 시간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미리 투찰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네. 자, 전자입찰 시스템을 관리하고 또 운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보완 또 혹은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편의성이라든지 이제 규정 같은 것들이 보완됐으면 하는 생각을 일하면서 가끔 느껴요. 네. 예를 들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동일 PC하고 이제 동일 IP에 대해서 네. 한 번만 투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IP당 하나의 투철인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옆에 회사에서 이제 한번 투철을 했어요. 근데 다른 옆에 회사에서 이제 그 공유기를 이용해가지고 투철하는 경우에 네.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동일 IP로 간주되어가지고요. 같은 거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투차를 못해가지고 호소하시는 분들께서 종종 있으세요.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이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아무래도 악의적으로 투차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네, 맞아요. 법률이 존재를 하는데 그 법률이 네. 선의의 투자자에게도 네, 맞아요. 통계를 주는 네. 그리고 또 이제 편의성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지문 투차라고 완전 입찰 로 이제 투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보안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보안이 강화될수록 이제 편의성은 이제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차세대 나라장터 지금 이제 구축 중인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디지털 기반으로 신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보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리뉴얼되는 그런 시기가 아마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지금 개발 중이고요. 2024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2024년 많은 기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혜선 주무관님이랑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촬영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진짜 할 이야기는 아직 반도 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